안녕하세요. 교육진담 수요 독서 시간입니다. 아, 드디어 우리가 이 책을 하는 거죠. 예. 네. 수없이 많은 드라마, 네. 그리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아마 청취자분들이 이 책은 다 아실걸요. 그렇죠. 이거는 네. 거의 이기적이 모른다고 전자? 생각하시면. 예. 네. 이제 하트 50개 나오는 거예요. 사피엔스를 이기지 않을까 싶은데요. 모르겠어요. 이제 내용이 어떠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네. 네. 내용이 어떠냐에 달라지는데. 저는 그러니까 저 이기적 유전자를 처음 봤어요. 그래요? 네. 네. 이걸 그 전에 본 적도 없고 리처드 도킨스 책을 그 전에 읽어본 적도 없어요. 전혀 읽어본 적 없는 상태에서 되게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이기적 유전자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죠. 그렇게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한테 쌓였던 정보는 어떤 거냐면 이 이기적이라는 것에 관련된 주제 정보들. 이었어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이기적으로 행동할 때 이타적이 가능하냐 이런 얘기를 주로 이제 내용적으로 접근을 했었죠. 저 읽으면서 약간 감동했어요. 책 너무 좋아. 좋은 책이에요. 아니 근데 너무 좋은데 이게 제가 너무 좋아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 뭐냐면 제가 알고 있던 것과 달라요. 그러니까 이게 아마도 책을 그냥 얼핏 짐작하는 건데 책을 다 읽지 않은 사람들도 꽤 많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책이 어려워요. 그러니까 쉬운 책은 아니에요. 그냥 쭉쭉 읽어나갈 수 있을 만한 책이 아니에요. 근데 제가 이 책을 굳이 지금 들고 온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가 이 책 너무 좋다고 그랬잖아요. 이 책이 어디에 좋냐. 비문학 공부하는데 너무 좋습니다. 아 진짜 비문학 공부하는데 너무 좋아요. 이게 막 우리가 비문학 지문, 과학 지문 나올 때 그걸 어려워하는 학생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런 학생들 같은 경우에 저는 이 책을 그냥 계속 처음부터 그냥 쭉 꾸준하게 읽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이게 어떤 굉장히 뭔가를 비문학을 해결해버리는 그런 해결책은 되진 않겠지만 글이 워낙에 논리적으로 잘 짜여 있어서 쭉 따라가면서 그 논리만 따라가면서 읽어나가도 충분히 지문을 읽어나가는 훈련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 책 고등학생들이 고3들 고3들이 읽어나가기에 괜찮은 책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비문학 얘기하니까 갑자기 제가 이 책 읽다가 갑자기 떠오른 생각인데 올해 지금 지난주 이제 수요일 방송이니까 수요일이 지금 며칠이죠? 하여튼 수요일 방송인데 5월 24일에 네. 머리 겔만이라는 물리학자가 돌아가셨습니다. 이분이 어디에 되게 유명한 물리학자시거든요. 근데 이분이 어떤 부분에서 유명하신 분이냐면 우리가 원자, 중성자, 뭐 양성자 이렇게 생각할 때 양성자, 중성자 이렇게 원자가 나눠진다고 보통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더 이상 쪼개지지 않아 라고 했는데 중성자가 쿼크로 나눠지는 것 같은데 라는 이론을 제창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현대 물리학에서는 겔만을 빼면 얘기할 수 없다 라고 할 만한 분인데 그냥 얼핏 드는 생각이었어요.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한 번쯤 읽어놓는 게 좋지 않을까. 어디서든 기사로든 뭘로든 그러니까 미리 비문학을 대비해서 그게 하나 있고요. 연대 논술이지. 두 번째는 그거랑 같이 든 생각이 올해 블랙홀이 관측이 됐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블랙홀의 원리에 대해서도 한 번쯤 짚어나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잠깐 들었습니다. 아, 이건 6월 모평의 6월 모평 예고 방송이죠? 6월 모평에 그런 게 나오려나? 6월 모평에 안 나오면 뭐 9월 모평? 사실은 6월 모평과 9월 모평에 안 나오는 게 좋죠. 그렇죠. 그래야 뭔가 이렇게 희망적인 요소가 있죠. 이제 점점점 이제 접신의 경쟁을 입고 계신 저의 어떠한 그 몇 년 전 모습 네, 그런 거죠. 이거 굉장히 재밌어요. 저는 몇 번 맞춘 적이 있거든요. 그때 그 쾌감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저는 예측을 네. 할 수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예측하고 있어요. 아니 그냥 왠지 지금.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원래 사람이 다 그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하여튼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네, 많이 나오잖아요. 굉장히 쾌감이 느껴지고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네? 그거는 막 미쳐요. 막 그럼 그러다 보면은 그걸로 이렇게 제시문을 만들게 돼요. 내가. 네, 그래서 그러면 한번 내친 김에 비문학 제시문을 만들어서 공지사항을 뭐 딱 올려드립시다. 네? 공지사항에 한번 딱 올려서 응? 그냥 문제 한번 만들어 드리죠 뭐 한번.
한 2,200자, 2,500자. 이분이 지금 불가능한 말씀을 하고 계셔서요. 네. 아니 이거는 뭐 그러니까 비문학 지문 뭐 요즘 모의고사 많이 만들잖아요 사람들이. 네, 그래서 정합적인 뭐 이렇게 뭐 어떤 이간 모의고사도 있고 뭐 한수 모의고사도 있고 뭐 수많은 모의고사들이 있는데 에, 저희가 뭐 이렇게 뭐 전체 모의고사를 만든다는 것도 아니고 교육진단 사회 공헌 차원에서 무료로 배포되어지는 어떠한 그 비문학 예상 문제지를 한번 만들어서 한번 뿌려주세요. 네, 이 방송에 대해서 지금 청취자분들이 열광적으로 지금 좋아 이거 쌉 아니 이거는 하트 50개 넘어가면 이게 올립니다. 이게 쉽지 않은 게 이거는 과학 쪽에 어떤 부분 분들의 감수가 필요한 부분 제가 그 과학 물리 선생님과 네, 여타 선생님들을 저기 이렇게 같이 섭외해서 연계해드리겠습니다. 아니요 이건 확실하지 않으니까요. 혹시 들으시는 분들 청취자분들 만약에 예를 들어서 하트 50개 넘어가면 아닙니다. 네, 공진하겠습니다. 아니 왜 이래. 아니, 이거 지난번에 3,000명 넘어가면 책 해가지고 내가 책 샀잖아요. 그것처럼 어? 하트 50개 넘어가면 에, 이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세훈쌤께서 문제를 만드셔서 공지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제 여기 이기적 유전자 얘기로 다시 돌아가면 제가 이 책이 좋은 책이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그러니까 이기적 우리가 자꾸 이 책을 보면서 이기적이라는 것에 집중하고 있지 유전자라는 것에 집중하지 않는 경우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근데 이 책은 기본적으로 유전자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유전자를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가의 문제를 다루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아까 이거 방송 도와주시는 그 약대 전문가 막 1, 2편으로 나눠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이거 짧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했던 건 뭐냐면 내용을 검토할 필요가 있는 책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내용이 되게 방대해요. 되게 여러 가지 예시들을 계속 들면서 논의를 전개해 나가고 있어요. 근데 저는 이 책을 지금 말씀을 드리면서는 이 책을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를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 책은 수학적인 그러니까 수학적이라고 해야 되나? 굉장히 논리학적인 단계를 거쳐가면서 서술을 쭉 진행하고 있는 책이에요. 그래서 앞부분에서 내가 어떤 것을 어떻게 정의할 것이다. 그리고 그 정의로부터 어떤 내용들을 유추해내고 새로운 정보들을 다시 끌어들여서 그 정보들로부터 다시 어떤 것들을 어떤 정보를 이끌어내고 이런 식의 논리적인 과정들을 쭉 거쳐가는 책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주의점으로 생각하셔야 되는 건 이거예요. 용어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느냐. 그러니까 어떤 용어가 중요하냐가 아니고 이 작가 리처드 도킨스라는 사람이 용어를 설정을 할 때 뭘 고민하고 있느냐를 보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전자라는 걸 어떤 왜 유전자를 선택하고 있느냐.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수준에서 이 유전을 얘기를 할 것이냐. 이런 얘기들을 계속 던지고 있어요. 앞에서 했던 얘기를 뒤에서 다시 상기시켜줘요. 앞에서 내가 이렇게 전제를 깔았잖아. 그러니까 지금 다시 그 전제를 생각해봐. 그러면 그 전제로부터 다시 얘기를 해볼게. 이런 식의 반복되는 논리적 구조를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논리적 구조를 신경 쓰지 않으면 그냥 그 내용 안으로 파묻혀가지고 내용이 되게 중요한 것처럼 생각을 하게 돼요. 근데 이런 책들의 특징이 뭐냐면 결국 과학이 발전하면 이런 책들의 어떤 내용들은 틀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우리가 이를테면 뉴턴의 프린키피아라든지 아니면 뭐 갈릴레오의 책이라든지 이런 책들이 담고 있는 정보 자체는 틀릴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책들이 위대한 이유는 뭐냐면 그렇게 생각을 전개해 나가기 위한 논리가 갖춰져 있고 우리가 그 논리를 충분히 따라가면 다른 것들도 접근할 수 있으니까 거기서 배울 수 있는 것들이 크기 때문에 그 책들이 되게 위대한 책들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적어도 이 리처드 도킨스의 책도 그런 식의 접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내용에 너무 집중하면 안 되는 책이에요. 내용에 집중해봐야 어차피 시간이 지나면 바뀌어요. 그리고 내용에 집중해도 그 내용이 왜 나왔는지를 생각하지 않으면 그게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근데 되게 친절하게도 이 도킨스는 그 과정을 되게 상세하게 아마도 정말로 일반인을 위해서 쓴 책 같아요. 일반인을 위해서 썼지만 따라가는 게 쉽진 않은 그래서 그 과정만 충실히 따라가다 보면은 아 도킨스가 생각을 어떤 식으로 자꾸 전개해 나가고 있구나 그 전개도 같은 것들이 쭉 그려지거든요. 그래서 이 책은 진짜
문장 하나하나.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책들은 문장을 뛰어넘어가면서 읽어도 되는 책들이 있단 말이에요. 정보만 찾아갈 거라면 그냥 그 정보 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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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가는 그런 책들도 있어요. 특히 과학책들 그런 경우 꽤 있죠. 근데 이 책은 앞에서부터 정의를 어떻게 내렸고 그 정의로부터 우리가 유추해낼 수는 어떤 거고 이렇게 가는 것이 되게 잘 갖춰진 책이라는 게 제가 이 책을 추천할 만한 책이다 혹은 정말 강력 추천한다고 말씀드려도 될 것 같은데 굉장히 좋은 책이다 라고 말씀드린 이유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저는 되게 재밌게 읽었어요. 근데 이제 두 번째 추천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제가 예전에 사피엔스를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예. 이 사피엔스는 사실과 의견을 구분하지 않고 있다 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리차드 도킨스는 굉장히 잘 구별합니다. 그래서 서술을 하는 걸 보시면 알 거예요. 과학책들 이런 책들이 많은지는 잘 모르겠어요. 되게 많은 책들이 어떤 식으로 가냐면 A는 B이다 그러므로 C이다 이런 식의 단정적인 서술어를 사용해서 진행이 돼요. 근데 이 책 읽다 보면 느끼셨을 텐데 되게 특이하게도 이럴 수도 있다 저럴 수도 있다 이런 경우도 있다 이럴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러면서 계속 가능성을 따지면서 가요. 그러니까 가능성을 따지고 그 가능성 안에서 유추할 수 있는 것들을 최대한 유추해내고 그리고 바깥에서부터 어떤 정보를 가져와서 그거 결합을 시키고 다시 거기서 또 최대한의 것을 유추해내고 하는데 그게 밝혀진 사실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냥 모두가 과학에서 이럴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을까 같은 식으로 서술어를 전개해 나간다는 거죠. 그래서 읽고 있는 사람이 아 이거는 확실한 사실이 아니구나 라는 걸 분명히 알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드러나는 논리에만 집중할 수가 있죠. 그게 제가 이 책을 추천드리는 두 번째 이유고요. 또 하나의 이유는 이 책 안에 등장하는 학자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도킨스는 자기가 어떤 학자의 영향을 받았다. 내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이 내용은 그 학자의 영향으로부터 굉장히 크게 받은 거니까 이건 사실은 나의 내용이라기보다는 그 학자의 내용이라고 보는 것이 옳다라는 식의 접근을 하는 경우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어떤 학자가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이게 왜 틀린지 내가 논리적으로 설명을 해줄게 해서 자기의 의견을 계속 그 의견이 그 학설이 왜 틀렸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을 해줘요. 그냥 뭐 다른 책들 다른 학자들 같은 경우는 어떤 식이냐면 몇 개의 근거를 제시해놓고 자 이러니까 이거 틀린 거 아니야 이렇게 가는데 적어도 생물학이기 때문에 그런 특징이 나타날 수도 있지만 굉장히 자세하게 어떤 사람이 이렇게 전개를 했는데 집단 선택이라는 걸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사실 렉이라는 사람이 생각했던 집단 선택, 그러니까 이 유전자 선택이라는 게 이렇게 가는 거라고 해도 네 설명이랑 별로 차이가 없는데 왜 굳이 네 설명을 선택해야 돼? 라는 식으로 접근을 하고 그런데 이쪽 설명에선 이게 덧붙을 수 있으니까 조금 더 설명 가능하잖아 라는 식으로 더 개연성이 높은 쪽을 선택한다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맞기 때문이 아니라 과학에서 그게 무조건 옳고 그게 정확하게 진리를 보여주고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이게 더 개연성이 높으니까 이 설명이 훨씬 더 그럴듯하니까 일단 이 설명을 따라가는 게 맞지 않겠냐 라는 식의 서술을 하고 있어서 굉장히 객관적으로 자기의 위치를 잘 보고 있고 다른 학자들의 위치들을 잘 조율하고 있어서 저는 그런 점에서도 굉장히 훌륭한 책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거의 30년 됐죠? 되게 오래됐죠. 네, 오래된 책이고. 76년? 76년. 우리나라도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한번 방문을 했었죠. 아 그래요? 저 잘 모르겠어요. 제가 아예 정말 도킨스는 관심이 없었어요. 아마 방문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 학생들 중에서 관심 있는 학생은 가봐라. 네, 아무도 안 갔죠. 네, 근데 그 지금 이 책 같은 경우에는 청취자분이 또 하나 뭐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아, 이런 생각이 좀 드는 책이에요. 이 책은 이제 거의 아, 대학 입시의 고전적인 위치가 돼버린 거예요. 원하든 원하지 않든 이 책은 이제 대한민국에서는
다른 나라에서의 이 책이 갖고 있는 물성과 가치는 각각의 어떠한 내용들 속에서 뭐 교양 수준이라든가 뭐 이런 쪽에서 뭐 이렇게 활용되어지고 어떤 뭐 생물학적인 관점 어떤 이런 철학적인 관점에서 이렇게 논쟁이 되는 그런 책이라면 이기정 유전자가 대한민국에 오면 이거는 아, 대학 입시의 하나의 준고전적인 역할이 되는 책의 물성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예, 이게 좀 그 가장 대표적인 책이에요. 그러니까 고전 중에서 이 이기정 유전자만큼 아, 그런 어떤 입시와 연계되어지는 그런 책은 별로 없을 거예요. 어떤 일반인들이 느끼는 교양적인 형태의 책으로 읽기보다는 아, 학생들이 입시를 위해서 읽는 그런 형식의 책이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는 저는 그 반영이 스카이캐슬에서 나왔다고 생각을 그렇죠. 해요. 그러니까 그런 형식의 책이 돼버린 거예요. 안타깝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이 책은 학생들이 한번 도전을 해도 그냥 무리가 없는 거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 책을 왜 읽었는지에 대한 질문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렇죠. 어느 대학이든 너 왜 이기정 유전자를 읽었어? 라는 질문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결국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책을 읽고 난 다음에 무엇을 느꼈는지가 질문의 포인트이지 너 이 책을 왜 읽었어가 주요 포인트가 되는 것은 그렇죠. 어렵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이 책은 우리나라에서는 누구나 읽으니까 네, 누구나 이 책을 읽어야 되는 걸 알고 있는 거야. 마치 우리가 윤동주의 시를 공부하고 수능을 봐야 되는 것처럼 그냥 제가 상위권인데 그 생물을 공부하고 혹은 제가 뭔가 이런 쪽에 관심이 있으면 당연히 읽어야 되는 그냥 책으로 애들이 알고 있다는 거죠. 중요한 건 이런 책에게 물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책이 그렇기 때문에 제가 청취자분들과 학생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이 책을 왜 읽었는지에 대한 질문보다는 보통 독서의 경우에는 책을 왜 읽는지에 그렇죠. 대한 동기가 굉장히 중요한데 시작하죠. 이기정 유전자의 경우에는 반드시 이 책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느끼고 변화를 가졌는지를 반드시 찾아내야 된다. 마치 수험서처럼 공부해라 하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게 안타깝지만 결국은 이 책이 갖고 있는 현재의 위치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책정된 게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반드시 이 책을 읽고 난 다음에는 내가 가지고 있는 한 꼭지라도 한 꼭지라도 뭔가 좀 의미 있게 생각되어지는 것들을 좀 찾아내는 그런 형태의 후속적인 작업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고요. 그걸 아주 다시 또 디테일하게 제가 또 말씀드리자면은 가장 이해가 잘 되는 파트를 한 번 더 보세요. 그리고 또 한 번 보고 또 한 번 봐서 이 책을 한 번 읽었다 하더라도 이 책 중에서 가장 이해가 잘 되고 내가 눈여겨볼 수 있을 만한 요소의 파트는 서너 번이라도 읽어낸 상태 속에서 자신만의 정리와 고민을 한번 해보세요. 그게 이 책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방법이 되지 않을까라는 어떤 생각을 저는 드리고 싶어서 이제 항상 학생들에게 저는 이런 식으로 지도하거든요. 이 책을 다 이해되면 좋은데 그러지가 않잖아 이러면서 어느 게 이해가 돼 그러면 이게 또 특이한 게 네 명을 읽히면 네 명이 다 달라요. 이해되어지는 포인트가 그러면 너는 차라리 이걸 열심히 읽어 너는 이걸 한번 더 봐 라고 해서 거기서 느끼는 개인의 고민과 내용들 좀 정리하게끔 하는 그런 형태로 이 책을 받아들여 줘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이게 10년 전부터 저는 한 서너 명의 학생들의 학생부 속에서 이 책은 늘 있었거든요. 계속 있죠. 예, 이 책은 항상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 책은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컨설팅을 위해서 학생의 그 학생부를 딱 보는 순간 한 4명, 5명 중에는 무조건 이 책이 하나씩 들어 있잖아요. 예, 저는 예. 그러니까 이렇게 유명한 책들은 사실 학생들한테 추천하지 않거든요. 왜냐면 예. 이런 책을 추천하게 되면 어떤 위험성이 생기냐면 학생들이 이걸 읽다가 잘 어렵잖아요. 네. 어떻게 하면 인터넷으로 들어가는 거야. 그렇죠. 근데 똑같은 얘기예요. 인터넷으로 들어가면 다 비슷한 얘기를 하는데 이게 뭐냐면 굉장히 피상적인 얘기들만 늘어져 있어요. 인터넷 찾아보시면 알 거예요. 찾아보시면 이기적 유전자 딱 치잖아요. 그러면 정말 피상적인 얘기들 누구나 이 책을 안 읽어도 알 수 있는 얘기들 그걸 쓰는 순간 불합격이에요. 네, 아주 냉정하게 말씀드리는데 그거를 자소서에 쓰거나 면접 때 비슷하게 얘기하는 순간 그건 그냥 불합격을 하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예. 그래서 이런 책을 선택할 때 이렇게 유명한 책을 선택할 때는 분명히 내가 진짜로 어느 부분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진짜로 어느 부분을 읽고 내 느낀 걸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네, 그것만 해. 그거라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걸 하는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아주 말씀하시니까 또 저도 또 솔직하게 말씀드리는데 이거예요. 이거 인터넷에 하도 나와 있다 보니까 애들이 똑같은 말을 한다는 거. 예. 그러니까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아주 디테일하게 들어갔어요. 그냥 그래 이해되는 게 어딘지를 꼽아 그걸 반복해서 읽자 이렇게 해가지고 학생들에게 지도를 하는 방법으로 저는 바꿨었어요. 왜냐면은 이게 하는 얘기가 다 똑같아 애들이. 근데 그 하는 얘기가 너무 맥락적으로 그러다 보면은 이제 마치 그 신세계라는 소설을 읽고 디스토피아가 튀어나오는 이렇게 되면 이제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렇죠. 예, 그런 것처럼 이제 이 책도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좀 주의해서 예, 이 책에 대해서 좀 읽는 과정에서 생각을 좀 많이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 책을 읽을 때 항상 용어에 주의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도킨스라는 학자는 용어에 굉장히 민감한 학자입니다. 그러니까 과학에서 용어가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높은지를 이미 잘 알고 있어요. 1970년대인데도 불구하고 그걸 굉장히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앞에서 뭐라 그러냐면 내가 이거를 대중들이 충분히 잘 이해할 수 있을 만한 방식으로 그런 용어들로 바꿔서 서술하려고 했다. 그러고 나서 뭐라 그러냐면 그렇게 해놓고 보니까 대체 지금 학자들이 왜 지금 이런 식의 용어를 사용하지 않는지 잘 모르겠다. 쉽게 설명할 수 있는데 왜 다 어렵게 설명하고 있지? 이렇게 얘기하면서 맨 앞에서부터 정의를 분명히 하고 그 정의에서부터 유추되는 내용들이 있다면 내가 비유를 사용하고 있다면 비유라고 설명을 하고 의인화를 하고 있으면 의인화라고 설명을 하고 그런 식으로 되게 용어에 민감하게 이렇게 접근을 하고 있거든요. 학생들이 접근한 그 용어 위주로 가도 간다고 쳐도 얻을 수 있는 게 어마어마해요. 이 책 안에서는. 그러니까 이거는 뭐 그냥 보고예요. 그냥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거는 입시적인 형태를 내용을 놓고 봤을 때 활용도가 어마무시해서 말을 못해요. 차라리.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사실 인문학 하는 애들 학생들도 이걸 보고서 이렇게 한번 연결할 수 있고 이렇게 연결할 수도 있고 아니 연결성 있는 요소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 책을 인터넷에 나와 있는 그 내용으로만 이해 안 했으면 좋겠어요. 예, 예. 그러니까 오히려 학생들이 이걸 읽고 인터넷을 안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그렇죠. 있어요. 그리고 자신만의 색깔로 이 책을 좀 이해하면은 그것만으로도 자신은 충분히 이것을 느끼고 새롭게 해석해낼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려볼 수 있을 것 같네요. 인터넷을 보는 이유는 아까는 하나잖아요. 어려우니까. 네. 이해가 잘 안 되니까 인터넷을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어요. 이 책을 잘 읽으면 비문학에서 분명히 향상이 됩니다. 이거는 제가 장담할 수 있어요. 되게 비문학적인 글이에요. 진짜 비문학의 내용과 굉장히 충실하게 맞아떨어지는 글들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씩이라도 좋으니까 옆에다 놓고 이렇게 공부한다 생각하고 한 번씩 읽어가는 것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한 1년 정도. 예, 예, 예. 길게 1년 놓고. 정도 내가 이걸 한 두세 번 읽겠다. 이런 책으로 생각을 해도 된다. 예. 이런 말씀. 저도 뭐 그렇게 몇몇 학생들한테는 하는 케이스가 있죠. 근데 과학 선택했던 학생들, 이공계 학생들 뭐 딱히 내가 이렇게 책이 없다. 이렇게 됐을 때 뭐 이 책을 갖다 놓고 이제 계속 한번 하는 거고요. 만약에 그런 식으로 책을 한 1년 정도 읽은 학생들의 경우는 서울대학교 그 책 세 권 할 때 이 책을 쓰게 되면 굉장히 빛날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누구나 이 책을 썼는데 얘는 다른 거 쓰거든. 완전히 이제 독특하게 서울대가 생각하는 같은 책을 읽어도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 인재를 원한다에 아주 적합한 그런 학생으로서의 어떤 모습을 연출해 줄 수 있겠죠. 자, 이 책은 사실은 그 생물학 전공자 그러니까 의사 뭐 이런 사람들이랑도 한번 대화해보고 싶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혹시 우리 쪽에 그 의대 출신 교수님 계시지 않습니까? 예, 예. 예. 그분이 혹시 또 시간이 되어진다면 그러게요. 한번 의견을 좀 들어봤으면 좋겠는데. 예, 그렇죠. 만약에 이제 그분과의 어떠한 관계가 만들어지면 이거를 2부로 2부로 한번 또 방송을 하는 내용이 있는 거고요. 예, 그분 요즘 워낙 또 이렇게 공사다망하게 돌아다니시는 그런 부분이라 낮에는 혹시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한번 낮에 한번 이렇게 초청을 해가지고 한번 녹음을 해서 그러면 이제 또 이건 또 색다른 시각으로 자연계 그렇죠. 생물 전공한 학생들이 이걸 또 어떻게 접근할 거냐 이런 어떤 측면 속에서 한번 좀 바라보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의학계 지망한 학생들 같은 경우 이 책이 상당히 또 무조건 읽거든요. 그러니까 이 책을 어떻게 좀 바라보면 좋을지에 대해서도 한번 전공자의 시각 속에서 또 한번 제안해 드릴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아, 드디어 우리가 이기정 주전자를 한 날입니다. 이제 자연계열 쪽 학생들도 읽어야 되고 이제 뒤에 넘어가면은 마지막 부분에 가서 밈이 등장하는 부분들을 보면은 분명히 인문계열 쪽에
학생들, 인문사회계열 쪽의 학생들한테도 분명히 필요한 내용들을 담고 돼요. 있어요. 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앞서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이건 이미 이제 대한민국에선 그냥 하나의 입시적인 형태의 책이 돼버렸어요. 예. 예. 어떡하겠어요. 우리나라 사회가 가지고 있는 어떤 사회적 특성이 돼버린 거거든요. 어떤 책 속에서는. 그러니까 이거는 뭐 받아들여져야 되겠죠. 여기서 이제 파생되는 책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걸 읽고 나서 읽다 보면 반드시 읽어봤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책들이 이제 등장하는데 그것들 중에 하나가 기본적으로는 로버트 엑슬러드의 협력의 진화라는 책이 하나가 있고 우리 예전에 했던 것 같은데 이 책 협력의 진화 예, 협력의 진화가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다윈의 책을 아마 읽고 싶다는 생각이 들지도 모르겠어요 이거 보면 이제 책 좋아하는 학생들은 도전하죠 예, 저는 이걸 읽으면서 다윈을 꼭 한번 보고 싶은데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저는 이 책 읽고 다윈 읽은 학생 봤어요 그래서 야 네가 진짜 되게 탁월한 아이로구나 제가 한번 칭찬해준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뭐 다양한 형태로 확장을 하겠죠 그래서 그거는 이제 또 인문 쪽 학생들은 또 그쪽으로 갈 거고 그렇죠. 경영하는 학생도 이게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니까 경영 쪽은 오히려 이제 경영학 상경계통 학생들은 뭐 이 책 무궁무진해요 활용도가 되게 많아요 오히려 저는 사실은 의대에 가는 그런 학생들도 물론 활용도가 있겠지만은 오히려 이건 경영 경제 쪽 관련한 학생들은 어떤 색다른 시각적인 측면 속에서 뭐 활용도가 되게 많을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들죠. 그래서 책을 어떻게 이용할지는 고민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보고 그냥 어차피 이 책은 넘어가야 될 그런 책이다. 그 정도의 어떠한 레벨이 이제 우리 사회에서 형성이 되었으니까 이제 이 책을 우리 애가 어느 파트에서 의미 있게 받아들여졌고 그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한 관심 뭐 그런 쪽으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계속 반복해서 드리네요. 자, 청취자분들, 저희 그 이기정 주연자 했습니다. 자, 리처드 도킨스는 뭐 당연한 거고 그 의류 문화사 책으로 진행하셨네요. 예, 의류 문화사에서만 나와요. 주요 독점 출판이죠. 근데 이게 겉표지 바뀌었어요, 얘네. 계속 바뀌어요. 아유, 이게 30주년 전면 개념판인 것 같고 얘네 40주년인가 뭐 이렇게 또 표지 좀 다른 거 있어요. 하드커버도 있을 걸요? 그럴 때마다 가격이 계속 올라가요. 가격은 종이를 너무 좋은 걸 써. 네, 이 책은 이게 이 책이 특징이 뭐냐면은 가격이 계속 올라가요. 뭐 판 낼 때마다 올라가고 표지도 막 이렇게 항상 또 이렇게 좀 바뀌고. 물론 이제 이런 책은 사실 판 지 오래됐으니까 요 정도의 퀄리티로 낼 때 18,000원 정도의 가격이면 그렇게 비싼 건 아닌데 그렇죠. 다만 더 싸게 할 수 있는데 그렇게 안 한다. 저는 기본적으로 생물학을 다루는 책들은 이렇게 좀 이렇게 환경을 생각하면서 나와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예, 그래야 되는데 지난번 이 정도 가격은 아니었는데 막 좀 있으면 이거 2만 원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전에는 아마 이 책이 번역도 욕을 되게 많이 먹었던 것 같아요. 근데 번역이 한 명이 추가되면서 짧았어요. 제가 읽기에는 번역이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점점 두꺼워지고 그런 내용으로 바뀌는 것 같아요. 그럼 어쩌겠습니까? 예, 독점은 원래 이런 겁니다. 독점분들. 그래서 의류문화사 독점 해서 내용 번역하신 분들은 전부 다 생물 전공하신 식물학과 뭐 생물학과 이런 분들 해서 굉장히 좀 탁월한 분들로 이렇게 해서 결합을 좀 해서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원래 저기 홍영남 씨가 번역을 했었던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이분이 번역하고 나서 욕을 좀 먹었어요. 이거 번역이 좀 잘못됐다 막 이런 얘기들을 했었는데 이제 이상임 씨가 두 번째로 아마 같이 참여해서 이렇게 고쳤던 모양이에요. 그렇게 고치면서 내용이 이제 뒤에 보조도 추가가 다시 되고 그리고 이제 서문도 바꿨던 내용들이 다시 한번 추가가 되는 부분들도 있어서 뭐 서문부터 좀 자세하게 읽어가면 재밌게 읽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뒤에 전 이 책으로 안 봤는데 보주가 보주가 이게 아마 개정판 언제부터인지 모르겠는데 그때부터 붙기 시작했어요. 보통 뭐 책 내용이 굉장히 많아지는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이야 이런 상황입니다. 어쨌든 이 책은 좀 나름 매력적인 책이에요. 입시를 하는 사람에게는 이 책은 마치 누구나 거쳐가야 될 그러한 책이 됐고 저희도 마치 숙제를 하는 것 같은 마음으로 교육진단에서 이 이기정 주전자를 드디어 해냈습니다. 자 다음에는 혹시 만약에 그 예고해 드렸던 대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어떠한 전문가를 모시고 한번 또
할 수 있는 시간을 저희가 한번 노력을 해보고요. 뭐 그것이 또 여의치 않으면 또 다음 기회에 또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다시 한번 또 방송해 드릴 것을 약속드리고 오늘은 이 정도로 마무리 짓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교육진담 수요 독서 시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